네트 닌자. 닌자 넷. 닌자인데 이름이 넷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뭐였더라? 넷 닌자. 넷 닌자. 오케이. 그래서 This is Not the bad. 그렇죠. This is not the bad. 오케이.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뭔 소리죠? 소개할 때 this가 이것이란 뜻이니까 이쪽은 박쥐 net입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is is not bad. This is not the bad. 뭐라고요? This is not bad. 오케이. 그래서 우리랑 말이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좀 달라요. This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이름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정체가 뭔지 This is net인데 the bat이에. This is not the bat. 계속해서 Can you find the net? 그렇지. I가 무슨 소리네요? 그렇죠. I가 I니까 Can you find the net? Can you find net? 그 무슨 뜻이죠? 그렇죠. Can you 하면 뭐뭐 할 수 있니? 이런 뜻이에요. 코우비지 마인 음식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코를 후비고 있으면 어떡해. 됐습니까? 어? 코 안 후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죠? Can you... 그렇지. 큰 소리로 맞았어. 뭐라고요? 그렇죠. Can you find that? 그럼 find의 뜻이 뭐예요? 찾다요. 찾다. 하다시입니다.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find? 찾을 수 있니? 네.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ox? No. 뭔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He is 하면 묻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다. 근데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으니까 그가 있니? In the box? In the box의 뜻은 뭐겠어요? 그 상자 안에, 그 박스 안에 이런 뜻이죠. Is he 있니? 그 남자 있니? He는 net 대신 왔어요. net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박스 상자 안에 있니? 그랬더니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ed? No. Okay, 그 다음 얘는 뭐? Is he in the bed? No. 오케이. 무슨 뜻이죠, 그러면? 그는 침대에 있니? 그렇죠. 침대에 있니? 침대에도 없대요. 뭐였더라? Is he in the bed? in의 뜻이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잘 읽었어. 얘가 뭐라고요? under. Under. Is he under the red mat?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오케이, 그럼 you는? 이는? 그래서 under가 됐죠. Under the red mat. Is he under the red mat? 뭔 뜻이죠? 그렇죠. Under가 뭐뭐 밑에, in이 뭐뭐 안에였으면 under는 뭐뭐 밑에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s he under
더 그렇죠. Is he under the red mat? 네, 그랬더니 어 있나 보다. Yes. He's under the red mat. 그렇죠. He's는 뭐 해주린 말이게? He is의 줄임말이니까 그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He is는 그가 있다. Is he 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is he 하니까 있니? Okay. 그래서 뭐였더라? Yes. Yes.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네, 닌자라서 잘 숨나봐요. 그래서 it's not the ninja. It's not the ninja.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t's not the ninja.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